이재명! 자, 여러분들, 이재명 좀 외쳐주세요. 원희룡이 나섰습니다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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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 화이팅! 이재명 화이팅! 이재명 화이팅! 이재명 화이팅! 원희룡 거짓말 하면 하지 마라. 죄가 많습니다. 아니 발뿐하기라 했잖아. 깜짝 놀랐잖아. 또 시작이다. 잠깐 더 들어주고 가겠습니다. 마이크만 잡고 틀리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. 선거 때만 잡고 선수인데? 어디래? 어디래? 항상 할 때마다 이게 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. 시작. 여하튼 말이 좀 끊겼는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네, 좀 참아주시고요. 끝나면 지나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정과 상식이 없는 국회의원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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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.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. 좀 들어주십시오. 금방 지나갈 테니까. 대한민국 만들어가고 찾아가서 일원을 듣고 유튜브 방송이나 보여서 어디에서 사람 공격하는 놈이 아니고 진정하고요. 들어주세요. 끝까지 들어주세요. 국회 해결을 주는 게 국회의원입니다. 국회의원은 국 권력이 아니잖아요. 민정이잖아요. 이용해야죠. 대한민국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가장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아, 빨리 가! 대한민국에서 사람들 사랑합니다. 아직 대한민국 그대로입니다. 와 대박이다 진짜. 아 대박이다 대박. 어때요 들어가 보니까 우기도 아니고 일본 또 뭐야 세 번째. 세 번째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저게 저들의 품격입니다. 자 우리 계양시민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?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우리 이재명 후보님 전국 최대 득표차로 꼭 승리하게 만들어주셔서요.